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세 분 발표 내용 아주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토론자분들 그 아주 많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희 쪽에 굉장히 많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는 부분에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기재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에 사실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산업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전력 수급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가치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국민의 어떤 그 후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에 그 두 개를 바꾸는 굉장히 큰 사건이 좀 벌어졌고요. 이미 바꿀 수 없는 방향으로 갔다. 그것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라고 그러는 가장 그 국민적 관심의 그러한 기후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동안 그 내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그런 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정책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그 하나하나의 변곡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끌고 온 숙제들이 아닌가 그것들을 풀어야 되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러한 자리가 저는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이게 세제에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박명희 대표님께서도 10년 이상 걸렸다 전기요금 개편이 그다음에 우리 박강수 박사님께서는 이게 언론이 그동안 계속 안 됐던 것이 언론이 이렇게 해서 어렵게 사실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전기요금 개편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요구가 있고 논란이 많았음에도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작년까지 갖고 있던 전기요금의 그 체제는 100kW시로 끊어서 6단계.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 자체가 1단계는 60원이고 마지막 단계가 709원입니다. 그래서 그 배수가 11.7배였습니다. 근데 그 어느 하나의 숫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숫자로 성능이 됐는지 왜 100kW시로 끊었는지, 왜 6단계로 끊었는지, 왜 1단계는 60원을 갖다 붙였는지, 왜 끝단계는 709원을 갖다 붙였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논의 과제를 갖다가 꺼내놨을 때 기준점이나 토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고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어렵도록 돼 있었다라고 저는 느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개편할 때 물론 많은 민간에서 이제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작년에는 개편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단계로 하되 중간 단계는 평균 가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가격은 한계 가격으로 했고 그다음에 1단계는 평균 가격과 한계 가격의 차이 가격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그다음에 단계도 3단계로 정했을 때 이거는 필수 사용량, 평균 사용량으로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개편을 할 때는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분만 논의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저희가 더 발전을 시키고 사회적인 갈등이나 어떤 그 논의 이런 소모적인 이런 것들이 없이 저희가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그 교훈을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끌고 나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지금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저희가 수용성을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하나가 저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유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원전이 됐든 아니면 단 수송용이 됐든 발전 부분이 됐든 사실 이 칵테일 형태의 지금 처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소를 중단하는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발전소를 줄이는 얘기도 나오고 그 가동을 중단시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저희가 하나하나를 저희가 잘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어떤 거는 저희가 먼저 처방을 하면 뒤에 것이 약이 안 드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김승래 교수님이 뭐 한 60원 임기 내 60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에 만약에 셧다운이나 조기 폐쇄를 하고 하면은 그 뒤에 60원을 올려도 그거는 사실은 세금으로서 어떤 이 발전량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올라갔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수단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겠다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까 그 기집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을 정확히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해외에서의 어떤 그 비용들의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발전소는 발전소 혹은 수송이면 수송 분야에 나오는 오염물질이 정확히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연구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또 해야 국민들한테 저희가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계신 분들하고 계속 한번 논의를 저희가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더 많이 만나서 한번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제공도 해주시고 또 많은 의견 또 주시고 또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은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